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술 감상 지도교사 강성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미술 감상 주제는 신기한 미니어처의 세계입니다. 미니어처 알죠? 조그맣게 만든 거. 잘 보고 감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감상하실 첫 번째 그림은 이쑤시개를 풍선꽂이로 만든 겁니다. 여기 잘 보면 알겠지만은 이 풍선을 지지하는 이 막대기가 실제로는 이쑤시개입니다. 이쑤시개를 가지고 풍선 대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미니어처예요. 아이들의 동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히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감상하실 그림은 대나무 숲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인데, 잘 보세요. 요 대나무는 실제로는 대나무가 아니라 녹색 빨대입니다. 녹색 빨대를 가지고 대나무 숲을 형상화했다는 거죠.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정말 신기합니다. 자, 세 번째 감상하실 그림은 소주병인데요. 소주병의 윗부분을 잘 보세요. 소주병의 윗부분을 확대하면은 오른쪽처럼 됩니다. 뭐가 보이죠? 소주병의 윗부분을 우물로 형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긷는 아낙네의 모습을 만든 거죠. 정말 아이디어가 굉장하네요. 자, 네 번째 여러분이 감상하실 그림은 프링글스 감자칩 위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감자칩이 바위돌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감자칩인데 이것을 바위돌로 봤다니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감상하실 그림은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의 첫 장 파란색 부분 있죠? 그것을 수영장의 일부분으로 형상한 거죠. 다이어리를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 생각을 하다니 이거 만든 사람은 정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여러분이 감상하실 그림은 만두 찜통을 가지고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처럼 만들어 놓은 그 사우나 한증막을 형상한 모습입니다. 옆에 만두도 보이죠? 미니어처를 이용해서 만두 찜통을 가지고 한증막을 만들 생각을 하다니 정말 생각이 굉장합니다. 자, 일곱 번째 여러분이 감상하실 그림은 피아노 치는 소녀의 모습인데, 피아노가 아니네. 이거 오레오 과자입니다. 오레오 과자를 가지고 피아노를 만들 생각을 다 했네요. 정말 굉장한 작품입니다. 자, 여덟 번째 감상하실 그림은 모내기 논에서 농사 짓는 모습인데, 실제로 이 모내기 논은 논이 아니라 컴퓨터 마더보드입니다. 컴퓨터 마더보드를 모내기 논에 빗대서 형상화시켜서 만든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그죠? 자, 아홉 번째 여러분이 감상하실 그림은 감자칩 위에서 밭을 가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감자칩 위에서 밭을 갈 생각을 다 했을까요? 설마 지금 감자밭을 갈고 있는 건 아니겠죠? 왜 감자칩 위니까 감자밭을 갈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 만든 사람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열 번째 여러분이 감상하실 그림은 자전거 경기대회인데, 이거 실제로는 레코드판 위에다가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자전거 경기하는 모습을 만든 겁니다. 정말 노력이 많이 들어갔네요. 자, 11번째 여러분이 감상하실 그림은 웍입니다. 웍 위에서 볶음밥 볶는 거 알죠? 근데 그 볶음밥을 마치 윈드서핑의 그 파도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윈드서핑 하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12번째 여러분이 감상하실 그림은 숟가락 위에서 스키 타는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숟가락 커다란 숟가락을 가지고 스키장의 일부를 만들 생각을 다 했을까요? 정말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의 생각이 기발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째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그림은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경기하는 모습인데 테니스장을 잘 보세요. 자, 뭐로 보이죠?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 그 설거지할 때 쓰는 그 수세미를 가지고 테니스장을 형상한 겁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 작품, 이 미니어처를 만든 사람의 창의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째 감상하실 그림은 파레트입니다. 물감자에는 파레트인데 그 파레트를 마치 수영장처럼 만들어서 미니어처를 만든 모습입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괜찮은 그런 작품이죠. 자, 오늘 미술 감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